뿌리 24. 아, 뿌리 24. 24시간 동안 친구 대 부모님. 오늘의 선정 게임은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제가 5초 동안 원주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원주율이요? 서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5.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하죠. 3.14. 오. 땡! 아 1 있었나? 기억력이 무슨 금붕어예요? 내 나이 30. 친구랑 농구 치더라고. 아, 부모님을 버리네 이렇게. 아, 오늘 친구 집 짱배 집이라면서요. 어, 맞습니다. 불법 없는 친구지. 아니 이게 무슨. 아,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오늘은 24시간 동안 박씨 집안의 아들이 되어보겠습니다. 와, 김씨에서 박씨 되는 건가요? 24시간 동안 박진열입니다. 아들 온다고 맛있는 식사를 하셨대요. 와, 부산 안 가길 다행일지도. 이리 오너라. 아이 세상에. 빈손으로 오기 뭐해가지고 파리 크로아상에서 파이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 먹다 남은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파는 거야. 짱배 집에서 바로 묵으면서 친구의 케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밥 좀 주세요. 친구 집에 왔으면 친구가 주는 밥을 먹어요. 아, 내가 주는 밥을? 응. 내가 차려줘야 돼? 아, 그럼. 오케이?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와, 뭘까? 고르곤졸라 피자. 어? 피자요? 네가? 네. 네가 뭔데? 내가 평소에 알던 친구들이랑 좀 다른데. 와. 저 오늘 진짜 정겨운 집 반찬이다. 이리 순두부 좋아하지. 아, 저 순두부 너무 좋죠. 네. 와, 잡채를 준비하셨습니다. 엄마. 진열이가 진짜 잡채 좋아하는데. 야, 우리 아들 오늘 거기 터진대. 잠깐만, 고르곤졸라 아니잖아. 고르곤졸라가 있는데 이게 골고루가 치즈거든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세요. 아! 골고루라에서 한식 된장 냄새가 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냄새 나요. 원래 이런 냄새 나는데. 아, 냄새! 내가 봤을 때 좀 더 발효가 더 많이 돼. 이거 골고루라 아닙니다. 이거 졸라 고급들 졸라. 그래도 봐봐, 지금 이게 직접 수제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지. 그치 봐봐. 솔직히 친구 집 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줄 수 없어. 종우 형이 수제 음식을 잘 만들어줘요. 어, 맞아. 약간 집에 놀러 가면은 아, 왜 왔대? 만두 꺼줄까? 아, 이런 스타일이잖아. 왜 또 오는데? 밥 먹었나? 오늘 많이 먹자. 아빠 엄마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어, 아빠 엄마. 어, 엄마. 엄마 순두부는 언제 와? 아우, 어색해. 와, 순두부찌개. 아, 순두부 먼저 먹고 가겠습니다. 와. 아, 이거 진짜 이건 배달시켜서 밥 먹는 거에서 느낄 수 없는 정겨움입니다. 아, 이건 솔직히 친구 집 가 있는 강호이는 이런 거 못 먹어야지. 아, 반찬 개수만 해도 이게. 와. 오, 나 근데 이거 간 안 봤는데. 어, 간, 아, 간 딱 맞는데. 예, 어, 좋은데요. 그럼 내가 보기엔 좀 적신. 즐거워요. 제목 좀 줬어. 밸런스가 맞네 또. 이야, 노릇노릇해. 아, 빨리 피자 가온나. 징징댄? 배고프다, 빨리 피자 가온나. 원래 치고 집에 가면 내가 왕이지 뭐. 야, 완성됐대. 야, 그래도 뭐가 만들어졌다. 빠라빠빠빠. 야, 그럴싸해. 집에서 원래 평소에 좀 이렇게 만들어 먹는 스타일인가? 아, 좋다. 착하다, 그래도. 형들 왔다고. 아, 좀 짜게 소식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 또! 어, 야, 김 펄펄 나는 거 봐라, 씨. 안에 뭐가 들어갔었지? 안에 토마토 소스와 베이컨과 게맛살. 와, 딱 그 맛입니다. 근데 정성이 느껴져. 신경 썼다는 거 느껴져. 짱배도 한번 먹어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먹으면 더 뜨거. 어, 빵에 치즈 있는 맛. 솔직히 요 정도면 친구 치고 좀 약간 상급 친구입니다. 아, 그럼. 원래 그냥 시설만 빌려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 가스 있으니까 네가 뭐 해 먹어라. 야, 저녁도 기대돼. 뭘 해줄지. 아, 저녁도 내가? 네, 아침도. 잠깐만, 자고 가는 거야? 잠깐만, 근데 왜? 누가 그랬는데? 아, 여기 진짜 3인이 못 자, 절대. 우린
밥 먹고 뭐 하나요? 뭐 좀 시킬 거 있나요? 뭐 장 같은 걸 좀 봐. 아 맞나? 요 옆에 시장 있는데. 네. 같이 갈까? 뭘? 어? 아들이랑 같이 손잡고. 아 좋습니다. 손잡고. 시장. 손잡고 시장 얼마나 힘든? 아유 좋습니다. 싹 비웠다 야. 아유 제 아유 설거지도 제가 했어. 아이다 니 설거지 마음에 안 든다. 아니야. 과일부터 먹자. 아 과일은 못 참지. 아 오야 이거. 야 밥 먹고 과일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어. 진짜 건강하다. 우리 집에는 상상도 못 하는 게 있다. 와. 자. 우와. 아주 다르지. 할 수도 안 해. 와 와. 진짜 내 좋아하는 맛이다. 우리 아들 중기 좀 맛있네. 정우도 한 입 먹자. 아 네. 오. 오 맛있다. 고향 집 온 것 같아. 아 친구 집보다 나은데? 당연히 나을 거야. 뭐야? 뭐 시켰어? 야 양이 너무 모자랐다. 피자입니다. 아 이거 좀 깡패 거랑 퀄리티 너무 다른데. 숟가락 까봐라. 젓가락이 없다. 젓가락 까봐라. 가져와 주세요. 젓가락 가져와 봐라 주세요. 우와. 아 뭐야? 포크 있잖아. 진짜 짜증나게 안 해 진짜. 집에 밀장 장갑 없나? 진짜 이제. 아까 손 잘 먹었으면서. 진짜 친구 집에 놀러 온 느낌 확 난다. 아 그럼. 자, 아 친구야. 아, 아, 아줘, 아줘, 누가? 니 거보다 맛있나? 어 화목해. 아 화목해. 이거 얼마인가? 이거 우리 옛날에 저기 땅굴 살 때 그 시장이네. 서울 시내인데 약간 우리가 시골 창도. 어 여기 꽈배기 있다. 어. 오. 저 꽈배기 먹고 싶은데요. 아, 아버님 저 꽈배기 먹고 싶어요. 아빠 나 찹쌀 경성 꽈배기. 설탕 부쳐드릴까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빠 주세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아버지의 서준과 더 맛있다. 아이고 피자 먹고 바로 눕고. 원래 친구는 여기서 일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다. 우린 이렇게 누워 있을 수만은 없어. 짱배가 또 뭐야? 취미가 많은 친구란 말이지. 활동적이고 되게 좋아하잖아, 맞지? 자 오늘은 그래서 짱배 취미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 안돼 짱배 취미 자는 거 맞지? 그래 맞다. 아, 하고 싶은 게 생겼다. 빨리 일어나. 아. 아. 야 잘 먹는다니. 오늘 옷이 맛있다. 이거 아버지가 사주신 거잖아요. 그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설거지 한다는 거 왜 안 해요? 아니 설거지 하려고 했어요. 그냥 먹을까? 야, 뭐 가지? 좀 이렇게 그릇 이렇게 싹 쌓여 있는 이런 가정집 설거지 얼마인 것 같아? 맨날 우리 배달 시키고 그러네. 맨날 우리 라면 끓인 것만 설거지하고. 나중에 어머님이 검사하신답니다. 아, 그래요? 꼼꼼히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저 이제 꼼꼼히 안 돼. 저 할 때 확실하게 해요. 과장대가 이런 취미가 있는 줄은 또 몰랐네요. 네, 제가 원래 포켓볼을 되게 좋아합니다. 와. 여기가 심지어 포켓볼밖에 없는 곳이에요. 아 진짜야? 네. 오늘 깔끔하게 겜비내기. 아 겜비내기 오케이? 응급 요소 딱 포함해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가 행위니까 먼저. 와우! 네, 보면 띠공이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새공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1점 먹고 나중에 1점을 준 겁니다. 지방 때문에. 아이 진짜 이상하다 이거.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야! 어, 배불러.
제가 웃긴 거 발견했습니다. 뭔데? 어? 어 설마 이거? 와 잠깐만요. 아니 어 이거 맞나 이거? 귀여웠네요 때는. 귀엽다. 아 이거 재수 없다 이거. 아 한껏 잘생긴 척 하는 저 표정이 너무 킹받습니다. 아, 아 맞다 확실히 무슨 표정이야 이거. 아 야 니 있다 여기. 어? 어? 아 나 왜 여기 있대? 얼굴이 왜 이렇게 흔들려 있는데? 아 위에 짜오도 있어. 아니 진짜 이 표정 왜 이래? 어, 아 여기 진열이도 어, 있습니다. 나도 있다. 와. 아. 우와. 상현 따라 잡았네. 아 맞나. 전부다 강우야 거네 이 선수. 어. 야. 오. 아 진짜 착해. 설마 진짜 여기서 역전을? 잠깐만. 아, 아 아깝다. 아. 내가 졌다. 아 잘 왔는데 잘 왔는데 봐봐. 아 저걸 넣네. 헤벤을 인정하겠습니다. 음료수랑 게임값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니까는 니가 사. 아들 일어나자. 너무 본인 집처럼 편하게 있는 거 아이가? 거기 내 자야하는 거 빨리 나오라고. 거기 내 자야하는 곳이라고. 지금 박씨 집안 촬영 도와줘야 된다. 오늘의 컨텐츠. 예. 아빠를 웃겨랍니다. 어. 이제 웃겨주시면 됩니다. 왜 아들이면 아버지를 웃겨드려야지. 아, 이 컨텐츠 못 쓸 것 같은데요. 아, 그만하세요 이제. 자 이제 좀 다음 취미. 핸드폰 한번 쳤으면 됐지 뭐. 집에 좀 누워있자. 제가 얼마 전에 이걸 구입했습니다. 추억의 바로 그것. 와 이거 S보드. 어 일단 짱구의 시범. 저도 잘 못타요. 나 탈 줄 몰라. 아씨. 아야 좀. 이게 취미가. 어렸을 때 탔다면 돼. 어 얼마나 어릴 때만 하는 거야. 15년 전이요. 진짜 초 6대. 야, 좀 이렇게 좀 잡아줘 봐봐. 손 좀 잡아줘 봐봐. 봐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쳤다. 반장하겄네 반장하겄다 진짜. 아니 니한테 봐. 와, 어, 아 네? 야 지는 와 나 형 한번 타봐 형. 아니 슬리퍼 내 거 신고 왔네 미친.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내 집인 줄 알았어. 오빠가 잠들었지 뭐야.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저녁은 여기서 먹지 않을 겁니다. 어? 저녁은 외식입니다. 외식. 아 외식? 네 출발합시다. 오, 아니 요즘 외식 대란인데? 자 저녁은 친구네 부모님 퀴즈 대결입니다. 대결에서 이길 때마다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번 퀴즈 종목은 네. 물건 이름 맞히기입니다. 사진을 보고 무슨 물건인지 이름을 정확히 맞히시는 팀이 승리입니다. 오답을 말하면 다른 팀으로 순서가 넘어갑니다. 1라운드 보상은 잔치국수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정답은 들기는 내가 먼저 들었어요. 그... 스테플러. 아~ 정답. 빨리. 스테플러 리무브네. 정답. 스테플러 리무브. 정답. 예! 아~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아줌마 우리 엄마 버리거든요. 아우 먼저. 아 행님 먼저. 아 아우 먼저. 아 그럼 아우 먼저. 아우. 정답. 아 친구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저희 좀 큰 거에서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기 힘들다 지금. 식사에 저 누구한테 빼앗노니? 얼굴이 빨개졌어. 부모님 생각나가지고. 자 2라운드 보상은 떡볶이입니다. 와. 아, 저분 떡볶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아. 이제 핫. 어? 못 핀. 앞 핀. 핫 핀. 행핀 땡! 어? 그러니까 팔핀. 어? 비슷한데 땡! 정답! 할머니한테 할핀. 정답! 뼈한 거 많이 먹었거든. 아, 뭘 또 먹었길래.
이 집은 아들이 힘을 잘 못 쓰네. 네, 힘 많이 쓰지 않았어. 이번 음식은 순살 치킨입니다. 와! 제발 이거 한 번. 아들, 네가 믿는다. 처음에 첫째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이 없긴 한데. 문제 핫. 아, 정답.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어, 오늘 상품 분리파. 정답!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 마트 가면 앞사람 물건 빨간 거. 아, 여긴 아는데 이름을 어서 저렇게 아는 건지. 강우이랑 배짱이가 좋아하는 순살치킨. 짠. 아니 근데 부모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맛이에요. 아, 좋아한다. 아니, 네가 뭐라라 그랬지. 네가 뭐라라. 분발하세요, 박진열 씨. 박 씨의 명예를 걸고 제가 한번. 아, 이 사람이 뭔데 박 씨의 명예를 걸고. 이번 음식은 전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두 분 진짜 사줘보소. 네 번째 문제. 핫. 정답. 다이어리. 땡. 아, 이거 저거 맞아. 아, 들어본 적 있어 이거. 책 가름이 뭐 그런 이름이면 좋은데? 네! 아니, 비슷합니다. 가르마. 개그치만이에요? 아니 저거 내가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지. 표정이 너무 진짜.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글자는 가름입니다. 어, 몰라. 이거다. 가름실. 땡! 아, 좋네. 접근 좋았다. 실 말고 이제 알 것 같아요. 나 여기서 틀리면 제가 정답을 맞춰버립니다. 가름책. 땡. 나 가름천. 땡. 아, 실 말고 뭐지? 저는 정답 가름끈. 정답. 와, 진짜 고진감랜다 진짜. 아, 나 누구랑 때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 사당동이 또 맛있어. 진짜 맛있으신데. 내가 말도 없었나 봐. 자, 마지막 문제 초밥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핫. 아, 저 식빵. 저 알고 있는 건데. 어? 세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기회를 드리고 틀리면 제가 맞힐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몇 점입니까? 세 글자입니다. 내가 틀리면 저쪽 팔릴 것 같아. 정답. 빵조임. 네, 첫 글자에 빵이 들어가면. 제가 힌트 드릴게요. 뒤에 두 글자가 영어입니다. 영어라고? 네, 영어입니다. 정답! 아, 이거 빵 홀더. 땡! 정답! 빵 키퍼. 땡! 정답! 빵 킵 스. 땡! 빵. 정답! 빵 홀더. 아까 했는데. 아, 했어요? 내가 했잖아. 했나? 어, 처음부터 했어. 이번에는 빵 실러. 땡! 정답. 오, 빵 클립. 정답! 야,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원래 빵 클립, 빵 클립, 빵 클립. 아, 옛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초밥 먹는다. 아, 그래 맞아. 똑똑한 거 인정. 그렇지. 인정합니다. 그렇지. 아우. 어렵다고. 아, 맛있나? 아, 근데 짠데 좋아할 만한 스타일. 오! 그 좀 그거 없습니까? 보너스. 뭐 치키다시키 되게 그렇지. 치키다시키. 일본어로 밑반찬이야. 지금 아쉬운 가족팀을 위해서 마지막 찬스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있나? 오! 자, 찬스 주사위입니다. 자, 기회는 단 한 번. 주사위에서 나온 찬스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간다! 패밀리 다이스!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서 빵을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들. 역시 부모님. 역시 날 믿어줄 것 가족밖에 없어. 와. 잘 먹네 우리 친구. 안 됐다. 야, 오늘 네가 차처럼 입다. 여기서 많이 봤는데 아까 저녁 먹고 얼마 전에 또 바로 눕노. 또 집들이는 아니지만 한번 구경해야 돼 우리. 아, 근데 짱대 집에 이 보면 이런 거 참 많대. 만화책이 참 많아. 이거 보면은 만화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책들이 진짜 많아. 저는 이렇게 절대로 네타본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서 봅니다. 집 소개 좀 해줘. 그래, 한번 구경해보자. 우리 집 저쪽을 주목해 주십시오.
와, 보라색이야, 보라색. 우와, 뭐야? 와, 색깔이 바뀌어. 나름 혼자 살면서 이런 감성을 좀 챙기면 삽니다. 예, 예, 예. 독서동 영상 이렇게. 아, 이거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책을 볼 수 있는 독서동. 야, 달라, 우리랑 달라. 어, 감성이네. 와, 또, 또, 또. 야, 재밌다. 그럼 재밌는 거. 아, 조명 맛집이네, 여기. 저의 이름을 새긴 네온 사인. 이야. 이런 게 또 있어줘야지 또 이제 여자는 술 먹을 때. 그놈의 여자애. 여자애가 술 먹어서 이걸 보고 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건. 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바뀌어. 자, 이 분위기에서. 야, 좀 잠깐. 오. 이 분위기에서 같이 술을 마신다면. 빠물어갈까? 어, 이런 게 약간 네가 노리는 거구나. 난 까진 거. 그리고 이거는 바노이의 작품인데. 아, 무슨 거 같죠? 네. 레고를 부셨다고? 네. 자, 또 레고인으로서 이런 거 참거든요. 아, 왠지 당신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 우리가 찐친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약 40만 원 정도 하는 레고인데 강우이가 저한테 생일선물로 사준. 정말 진정한 찐친. 만원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짱배 모자광. 네, 제가 모자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모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제가 머리가 곱슬이다 보니까 애들 많이 놀렸어요. 아, 흑인이라고. 아, 그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하다는 이유로.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 네. 앞으로도 모자 꼭 잘 쓰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걸 잘 몰라. 그냥 팟불에 나오는 편집자인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유튜버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야, 무려 실버. 참 섭섭합니다, 사람들. 네가 활동을 해야지. 그건 맞네. 이게 요즘 그렇게 베스트셀러라고. 팟불이 24. 학교에 난리 난데 들고 가면. 팟불이 입사를 그대로 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미가 있다는 거. 엄마, 팟불이 24 사람. 아, 계속 웃으면 보시는데. 아버지는 넷플릭스를 안 보십니까? 아버지랑 눈물스밖에 안 본다. 아니, 저 돈세는. 아, 근데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아, 저 경제 잘 압니다. 뭘 알아? 뭐 눈물스 좀 보고 하라고 하면 되지. 완전 넷플릭스 그런 거 보지 말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좀 봐라. 저 경제 잘 압니다. 괜히 혼나기만 하고. 아, 지옥 보고 싶은데. 네, 그래야 나도 지옥 간다. 네, 배 안 고프나? 그러게, 보다 보니까 배 좀 고프다. 저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애가. 야식 먹자. 아니, 뭐 정신나요? 오늘 좀 고생하셨는데 안 받았어 좀. 아, 진짜? 아이구야. 아, 여자다, 여자. 와. 아이구야, 아이구 시원하다. 아버지, 저녁 아까 전에 그걸 전밖에 못 먹고 좀. 그러게, 마유. 출출하지 않습니까? 출출하다. 좀 뭐 음식 한번 싹 조져보면 어떻습니까? 좋지. 야식, 그래도 엄마 몰래. 그래, 진짜. 아, 근데 어머님은 걸리면 어떡해요? 아버지, 네. 족발 같은 거 있잖아. 어? 족발 포상 같은 거. 아, 포상. 어, 족발 같은 거. 딱 좋다, 이거. 보기 좋네. 우리가 카메라가 켜진 거 보니 일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응. 그러니 우리 야식을 먹읍시다. 배고프지 않아도 우리는 카메라가 켜졌으니 야식을 먹어야 된다. 아, 대답을 똥구멍을 했어. 뭐 먹고 싶은데? 집밥. 아, 그리고 여기서 자려면은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뭔데? 같이 이불을 빨아도. 응? 와, 냄새. 와. 어머니한테 걸리면 안 돼.
짱배가 먹고 싶어하던 치코바입니다. 아 바로 한 숟갈부터 쫑쫑 뿌린 음성을 넣고. 오 맛있나? 진짜 맛있다. 오늘따라 이렇게 맛있냐? 잘하는 집이다. 어. 치코바의 아이덴티티. 간만에 진짜 옛날에 딱 친구 집 가서 놀던 그 느낌이 딱 온다. 같이 재밌는 거 보고. 지금 화면엔 안 나오는데 우리 지금 넷플릭스 지옥 보고 있습니다. 어, 맞아요. 오우 다섯시. 너무 좋아서 푼다. 죽는다. 야 근데 너만 스포 당한 게 아니라 나 스포 당한 거야. 노란머리 아, 다 먹었네. 소화 좀 시키자. 아까 짱배 말한 거 있잖아. 아, 함 상 나갈까? 응. 같이 한번 뻗어보자. 아, 죽으시네. 야, 오늘 보송보송하게 잘 생겼다. 옛날에 실제 이렇게 새벽에 자주 나왔었어요. 약간 이런 담 공기 살짝 맞으면서. 약간 아포칼립스. 드디어 다 봤군. 말도 안 돼. 이걸 달려버렸어? 찾아 이 자식아. 진심이 이제 피곤하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왜 갑니다. 아 야 미친놈. 아 미친놈. 다 비빈다 여기. 아 미친놈이네 진짜. 빨리 빨리 빨리. 아 어떤 친구가 벌게 먹고 이불에 문 떼냐고. 형 뭐 그런 적 있나? 잠시 한번 들어볼래? 아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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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뜻해! 아 정말. 아! 아! 아 어떻게 찍으라고. 아 어떻게 편집하라고. 미친 구독. 나는 노랑. 나는 파랑. 나는 빨강. 우리 이름은 개노답사네. 아니 네 집에 장원 종류별로 가지고 있네. 저는 늘 친구들이 잘 어우는 것을 대비합니다. 이런 친구 집은 잘 없는데. 뭐 갖춰져 있다. 아, 필요한 게 다 있어. 근데 오늘 이 정작 그게 안 보인다. 내가 선물한 거 있잖아. 아 집들이 때? 그거 버렸냐고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버린 거 얘가 성형 전... 장배 일어나라. 짱배 깼나? 아이 뭐 누구시냐고. 친구끼리 뭐 모인 건데. 아 임 걱정이 있어. 아 너무 행복해. 진짜 삽시다. 내일 봐요. 나는 빨강. 나는 노랑. 나는 파랑. 우리의 이름은 박진열. 진열. 진열아. 밥 먹자. 일라라 일라라. 오픈 맞죠? 말 안 돼. 지금 시간이 지금 네 좋아하는 청국장하고 달걀말이 했다. 빨리 빨리. 아 청국장. 하나 둘 셋. 어이구구구구라. 마이크 때. 땀바라. 아니 땀 흘리고 잤나? 아 너무 뜨뜻해. 뜨뜻해. 잘 잤어? 예.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일라. 머리. 머리가 새집이지. 일라라. 자 물 마시고. 예. 봐라, 청국장. 청국장. 짜잔. 치즈 두 개 넣었다. 모짜렐라랑 체다랑. 아, 치즈가 들어갔어. 오. 맛있지. 진열이 팔자 좋네. 일어나자마자 다 차려진 밥 위에 밥상만 넣어줬네. 아, 진짜 이런 경험 너무 얼마니. 이게 부모님 집에서 일어났을 때 하는 경험이잖아. 와, 청국장. 진짜 청국장이네요. 아, 이거. 아, 청국장 이래 맛있다. 진짜 내가. 제가 좀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가만히 있자. 보니까 너무 따뜻해요. 정겹다. 진짜 가족이란 느낌. 다시 세상도 느끼고 아, 기존 아들이 여기 잘 안 오나 보네요. 호이야, 자주 알았어. 기상. 친구들아, 기상해라.
그러면 짝배 숨긴다. 아, 짝배 잘 잤나? 아이고. 짱배 나 잘 못 깨네. 나 차가운 발을 줘야겠네. 아! 아니 하루 종일 집 있었는데 왜 발이 차가운 거야? 발을 이불 밖에 내놓고 자 밥 먹자. 밥 먹자. 밥은 직접 해 드시면 됩니다. 와 아침에 짱배가 끓여준 라면입니다. 양 계란도 있네. 와 야 니? 아 잘 먹게. 아 저 친구 집 완전 끝이. 아 뜨거. 와 나도. 아 집게 있었네. 말 안 하네. 젓가락이 더 편한 줄 알았어. 젓가락으로 다섯 번 옮길 거 한 번에 다 옮길 거. 오? 아 물 많아. 이거를 같이 이렇게 들어서 아, 먹자라리야. 남이 끓여줄 라면 진짜 제일 맛있는 거. 맞아. 괜찮죠? 그렇게 생각지 않네. 짜오가 잘 맞다라고 한다는 건 저한테는 거의 맹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흘리면서 아니 뭐하는 장기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 이거 네가 흘린 거예요 이거. 아 맞나? 아니 지금 형 흘렸는데? 네가 흘린 건데. 아 비디오에 찍혔다. 네 입에서 나온 건 내 입에서 나간 걸 네가 먹었겠냐고. 내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야. 지가 말하다가 지가 흘렸어. 갑자기. 내 보고 따라와. 현재 시간 2시 20분 챌린지가 종료되었습니다. 친구와의 24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굿이었어요. 집밥을 먹었던 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향수를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많이 찾던데. 왜? 나를 왜 찾아? 좀 자주 뵙고 그래라. 친구랑만 놀지 말고 부모님이랑도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뭐 저는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 같이 가족 사진 한번 찍을까요? 갑자기 가족 사진? 네. 알았어. 빨리 좀. 뭔데? 아, 예, 앉아 있으면 되나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